손자 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즉,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사지만 의사를 찾아가봐야, 병원에 가봐야 이 병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해줍니까? 치료만 해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고혈압 치료로 치유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뭐 하는 거예요? 치료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치료해요? 혈압만. 혈압약만 줘가지고 혈압만 조절하는데, 그게 오늘 탁 혈압약을 먹어서 내일부터 혈압이 안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혈압약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루만 지나도 혈압 다시 올라가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딱 먹었을 때 혈압이 조금 조절이 일시적으로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지만 내가 의사로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치료밖에 없구나. 치유가 되도록 해줄 수는 없는 의사라는 것을 제가 딱 깨닫고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되는 병이 치유되는 병이 없어요. 치유가 만약 되려면 뭐를 알면 돼요? 원인을 알면 돼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 주면 그제서야 치유가 일어나.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면 내 몸에 암이 왜 생겼을까? 암이란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상대방을 몰라. 적을 몰라. 그리고 그 병을 발생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나야.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말한 대로 그 병이 무엇이며 병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일으킨 장본인인 누구도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돼. 안 그러고 자꾸 병원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안 낫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 고혈압 치료는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왜? 그냥 혈압을 조절만 해줄 뿐. 지금 암 치료도 그렇고 모든 질병의 치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에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의사라는 제 직업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이게 그냥 치료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에이, 아무리 의학 공부를 해도,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의학책, 특히 내과 교과서, 이렇게 두껍죠. 아마,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엔 한 2,000페이지 됐는데, 요즘 한 4,5,000페이지 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원인, 이렇게 보면, 원인은, 그때 이제 의학 교과서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원서라고 불렀죠. 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게? unknown. unknown이 뭐예요? 알 수 없다. 왜 모든 병의 원인이 다 unknown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다는 것. 그 원인을 알게 됐어. 유전자가 변질돼. 그 유전자란 건 뭐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뇌세포, 피부세포, 네. 위장세포, 그렇죠? 간세포, 폐세포, 심장세포, 다 다른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세포들은 본래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한 인간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뭐 됐을 때라고 불러요. 엄마의 몸 속에서, 엄마의 난소에서 나온 난자와, 그 다음에 아빠의 고환에서 생산된 뭐, 정자. 그 전에는 나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난자와 아빠, 에게서 나온 정자가 어디서 만나? 자궁에서 만나요. 그래서 탁, 이 난자는, 아빠에게서 온 정자는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나온 난자는 엄마 유전자. 그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가 맞나요? 그래서 수정란이라는 세포 한 개가 생겨요. 그게 나의 출발이야. 그전에는 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하고 아빠의 유전자하고 다 합쳤어. 드디어 나라는 세포 한 개가 딱 생기고. 그게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그 수정란이라는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한 개가 각종 세포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분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똑같은 세포연, 한 개 세포였는데, 요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자꾸 번식해서, 나중에는, 세포 덩어리가 돼. 이 세포 덩어리를, 어떤 순간부터 이 세포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세포는, 그 세포 덩어리 속에 있는 어떤 세포는 뇌세포가 돼.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돼. 네. 어떤 세포는 뼈 세포가 되고, 그래가지고, 뼈 세포는, 뇌세포는 뇌세포대로 따로 모여. 그러면 따로 모여요, 세상에. 간 세포는 간 세포대로 따로 모여. 그게 이제 간이 돼요.
놀랍죠. 희한한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는 뇌세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뇌가 되고 위장은 위장세포끼리 모여서 위장이 되고 그걸 다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해 주는 놀라운 작품이죠. 네? 신비로운 작품이죠. 자, 그래서 네, 조그마한 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꼭 같은 세포들이었는데 어떤 세포는 그래서 그 꼭 같은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줄기세포.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줄기세포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줄기세포가 특별한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뇌세포로 바뀌고.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세포는 참 놀라운 세포예요. 그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든지 각각 다른 세포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본래 줄기세포였는데 그 줄기세포가 그 줄기세포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줄기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그 줄기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 뇌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위장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폐 프로그램, 간 프로그램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육 프로그램. 그래서 그 근육 프로그램이 그 수많은 각각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은 다 줄기세포 안에서는 일단 꺼져 있어.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뭘 받아야 돼?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꺼져 있어요? 클릭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 줄기세포들이 그 놀라운 클릭을 받아.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쩌다가 기형아가 나오지 기형아가 그건 왜 그럴까? 그게 클릭을 잘못 받으면 그래요. 그럼 왜 클릭을 잘못 받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래. 그래서 그 간 유전자를 탁 클릭을 주면 클릭이 짜잔 하고 프로그램이 켜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어떻게 쫙 나타나. 그 여러분 이제, 편지를 쓰잖아. 그렇죠. 그거 꼭 같아요. 우리 세포도.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가 273가지 종류의 세포로 우리 몸은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몸에 병 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세포 속에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들이 잘 올바로 작동하면 건강한 거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질이 되면 변질된 세포가 돼. 그래서 암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정상 세포로 있다가
그 유전자가 어떻게 암 유전자로 변질되어 버리면 그 정상 세포는 암 세포가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아,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근데, 저희들은 의과대학 댕길 때,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 유전자는 건 절대 뭐예요? 안 믿어. 아, 저 안 변해. 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태어난 후에는,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하니까 생기는 거야. 아,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 우리 현대 의학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세상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뭘? 유전자가 변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가, 근데 한국에서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자,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심지어는 이 타임 잡지에서도 크게 네, 대서 특별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보세요.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입니다. 이거 보면, 자,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러면 나는 그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뭐예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뭐가 변한다고요? 유전자가 변해, 세상에.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why your DNA? 당신의 유언은 당신이죠. 당신의 DNA, 이 DNA는 영어로 유전자를 DNA라고 불러요. 그냥 왜 당신의 유전자는 여기 보면 당신의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destiny가 뭐예요? 운명이에요. 왜 더 이상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 아닌가요? 아닌가. 이때까지는 우리는 의과대학에서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배웠거든. 이게 아닌 거야. 자, 여러분.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 게 아니라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해서 병이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뭐또 가능합니까?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해서 병이 됐다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희망이 있어요? 비정상으로 변했던 유전자도 어떻게? 정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네. 문제는 뭐예요? 나의 정상적이던 건강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돼서 내가 이러한 병에 걸린 원인이 뭔가를 밝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병원에서 해주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병원에 가서 뭐만 해야 돼?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어. 원인을 설명을 못 해. 왜 나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왜 암 유전자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했을까?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약 먹어도 소용 있어 없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지 그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그 질병을 아는 것이야. 그래서 적을 알고, 그다음에는 그 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나야. 그래서 나를 또 알아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역시. 그 여기서는 원인을 계속 설명하고 파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네, 원인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뭘로 나타나요? 생활 습관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래요. 갑자기 어떤 나쁜 병이 하늘에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모야모야 병이라는 병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 네. 네. 이 모야모야 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병명도 뭐야뭐야. 뭐야뭐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담배 연기라는 뜻입니다. 담배 피우고 후 내뿜으면 하얀 연기가 뭐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뭐야뭐야 질병은 이 뇌 속에 있는, 뇌 속에는 혈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아주 많은데, 그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이에요. 자, 혈관이 점점 좁아지니까 피가 잘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혈관이 좁아질까? 그걸 몰랐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현대 의학계에서 놀라운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는 왠지 자꾸 뭐가 발생해?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 의사들도 그렇고, 그 우리 몸 안에서 원인 모를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건 옛날에는 뭐가 들어가야 생겨? 병균이 들어가야 박테리아나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염증이 생기는 건데, 병균 들어온 것도 없고,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도 없어. 근데 염증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느 때부턴가 병원에 가면 자꾸 뭐 검사를 해요? 염증 수치. 염증 수치를 겪지. 왜? 그 염증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염증이 생기니까. 근데 그 염증 수치를 재보면, 뭐 염증 수치가 이제 올라가 있으면 이 몸 어느 군데 염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겨도 엑스레이 찍어봐도 몰라. 안 보여. 근데 염증은 있어. 그래서 그 염증이 발생하면, 열이 살짝 났다가, 또는 피곤했다가, 이게 그냥, 평생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열이 있고, 예, 밥맛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염증, 그래서 이제는 염증도 질병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병은 그 혈관에, 뇌혈관 안에 혈관벽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 염증은 거기서 막 싸우거든요. 그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게 또 아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예, 네. 그게 이제 흉터가 생기지. 내 혈관, 내 벽에, 안벽에. 흉터가 생겨서 흉터는 자꾸 두꺼워지잖아. 그렇게 되면 내 혈관이 어떻게 돼? 네, 혈관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어보면, 건강한 사람의 뇌 혈관은 뚜렷하게 보여. 꼬불꼬불하게 딱 보이는데, 이 모야모야 병에 걸린 사람을 혈관을 찍어보면, 뿌옇게 나와. 담배 연기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염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그 모야모야 병에 걸렸는데, 그 염증의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요즘 아주 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의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제 그 발견하는 게 뭘 발견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래서 염증이란 말은 참, 염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불화자네요. 그렇죠? 염. 네. 요즘 최첨단 유전자학인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밝히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염증. 그런데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부릅니다. inflammation. 자. 인은 뭐예요? 인.
내면 flame. flame이 뭐예요? 불꽃인데 불꽃. 틀은 frame이고, 그럼 R이에요, R. 이게 L이 아니라 R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L하고 R을 잘 몰라. 구별 못해요. 우리말에는 그 구별이 없어. R하고 L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네. R은 입 속에서 혀만 꼬부리면 돼요. R. 그게 R이에요. L은 L하고 L, L, 이게 혓바닥을 입천장에 갖다 붙이면 L이 돼. 그, 이거, 이 구별이 우리말에는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발음하면, in, fla, la. 입천장에 갖다 붙여야 돼. in, frame, 그러면, 아, 붙이잖아. frame, frame, frame. 그래서, 그, 영어로 강이 뭐예요? river예요, river. 그 자꾸 한국 사람들은 강을 river라 그래. river는 뭐예요? 강이 river예요. 자, 그래서, 강, 이거는 river, river, river. 간은 뭐예요? 리버예요. 리버. 자, 제가 뉴스타트 안 하고 영어 선생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flame 이게 이제 이거 이제 본래는 flame입니다. 이 flame은 뭐예요? 불꽃이에요, 불꽃. 불꽃. 여기 보세요. 미국말로 inflammation. 우리 마음 속에서 뭐예요? 불 붙는다. 그게 염증이래. 한자도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열불 난다. 어쩜 이렇게 똑같죠? 이게 마음 속에서 열불이 나면 염증이 생겨. 그렇다는 사실을 지금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염증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열불이 나는 거는 피검 뭐 엑스레이 찍어봐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보여 마음의 불이 어떻게 나와? 예. 근데 내 마음의 불이 나면. 실제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속에서 그래서 뭐야 병의 지금 원인은 그 원인 모를 염증과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 응? 그건 자가 면역성이란 건 뭐냐면 내 면역 세포가 나의 나의 갑상선이나 혈관이나 간이나를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그것도 뭐예요? 열불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뭐야 뭐야 병은 사실 병원에 가면 뭐 그렇게 뚜렷한 치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가 면역성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나 주고. 뭐 그래서 낫냐? 아 이거 우리는 원인도 잘 모른다. 그냥 애매하게 지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뉴스타트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자 염증으로 인하여 이런 뭐야 뭐야 병 같은 병이 발생한다면 문제는 그런데 그 원인은 열불 나는 거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열불이 왜 그렇게 나냐? 열불이 나는 원인이 뭐예요? 예, 각 사람마다 열불이 나는 원인이 어때? 같아요, 달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좀 들어도 전혀 열불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불이 나요. 그런데 각자가 열불 나는 분야가 또 달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왜 저 사람이 그런 말 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화를 낼까? 보통 사람 별로 안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서 각자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해봐야 안다고 그래요. 살아봐야 안다고 살아보면 놀라운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원인, 이 원인에 대해서 파고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냥 이런 얘기는 여러분 병원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과학 연구 결과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자, 이게 이제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가 생긴 원인도 뭐냐면, 여러분, 정상세포 속에 있던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겨요. 변질되면, 유전자가 변질되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 곧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 자체가 변질이 돼. 그래서 암세포가 돼버려. 암세포가 되면 정상세포들은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쪽에 정상적인 세포가 한 그룹이 있고 이쪽에 한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와요 서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서로가 이제 접촉하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상 세포들은 정상적인 성질이 있어. 그 정상적인 성질이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와서 탁 서로 부딪히면,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양쪽에서 대화를 해요. 우리가 아래로 가겠습니다. 당신네들이 위로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그래서 정상 조직을 떼보면, 잘라서 현미경을 보면, 정상 세포들은 어떻게 돼 있어? 층을 이루고 있어요, 층. 그렇죠? 근데 암세포들은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들은 성질이, 세포 성질이 변해. 그러면 변하면 어떻게 되게?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위로 갈 테니까, 당신들 밑으로 가. 싫어요, 우리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덩어리가 생겨. 정상세포들은 절대로 우리 몸 안에서 덩어리를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면 뭐까지 변해요? 네, 세포의 성질이 변해요. 그래서 속에서 항상, 와, 그래서 이제 이 세포의 성질이 점점 정상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게? 그 세포 성질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말은 뭐가 점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됐던 유전자가. 변질됐던 유전자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면 점점 옛날 양보하는 성질로 돌아가. 돌아가가지고, 암세포, 암덩어리가 있었던 곳이 어떻게? 점점 사라져. 그래서 정상적으로 변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돼. 예. 그런데 암 환자들의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이 뭘까? 유전자가 변질이 됐을 때는 그 유전자가 뭘 받아야 되게? 유전자가 이것도 마음하고 꼭 같아요. 상처를 받아야 돼. 참 놀랍죠. 염증도 마음의 문제 그렇죠? 암도 결국 그래요. 암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로 열불이 나면 염증으로 가고, 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받아서? 그래서 열불이 난다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아서 열불은 안 나. 이 사람도 화는 잘 안 내. 안 나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속이 문다. 열불 나는 대신에. 그래서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병에 걸리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유전자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완전 변질돼가지고 그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받은 상처도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 힐링을 받아야 돼. 그 힐링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뭐예요? 힐링으로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의학적인, 의학적인 기술로 약으로 낫게, 내가 상처받아서 생긴, 열불 나서 생긴 병을, 열불은 그대로 맨날 나고 있고, 속은 맨날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그럼 낫겠어요? 절대로 안 낫죠. 그러니까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아, 약을 줘서 수술을 해서 잘라내버려도, 뭐, 방사선 치료하고, 암 덩어리 떼내도 또 생기는 거예요. 뭐, 이제 계속,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쫙 캐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답이 탁 나와요. 그래서 그런 힐링은 주로 무엇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병들이 암이나 이런 뭐야 병이나 이런 병, 염증이 생기는 병, 이런 병들이 다 마음에서 시작한 거니까 마음의 힐링으로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힐링이라는 것은 뭐가 변질된 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가 그럼.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병은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변질해서 다시 정상으로 힐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힐링 여행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은 여행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설악산, 그러면 뭐예요? 설악산, 속초, 그러면 그 명칭부터 힐링이야. 왜? 아름다우니까. 하, 공기도 너무 좋다. 이야, 숲이 이렇게 숲으로 다 둘러싸여서 너무 좋다. 아, 저기 계곡에 물도 흐르네.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그 유전자가 어떻게 힐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힐링 여행은 여러분 뭐 건물이나 유적이나 뭐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 속에서 힐링이 일어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그걸 또 느끼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휴식이 와.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음식 먹는 것도 어떻게? 너무 맵고 막 짜고 막 이런 거 아니고 편안한 음식. 아주 네, 지금 속이 편안하고 부담이 되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물을 안 마셔주면 여러분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가 피 속에 있는 독소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빠져나가?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네. 근데 물을 충분히 안 마셔주면 독소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변이 어떻게 돼? 노래져요. 그리고 찌린내가 막 나요. 왜 그래요? 그거는 물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독소가 쌓였다. 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면에서 내 마음과 내 몸에 힐링으로 말미암는 휴식, 휴식을 주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처받은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전자에 대하여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 유전자가 바로 핵심이구나.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이 되면 병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면 그건 치유가 되게 돼 있구나.
그러면 염증도 유전자의 문제인가? 말을 한번 자, 염증이 없던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유전자의 변질인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이제 내 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겼다. 암세포.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내 자신은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런데 이쪽 간 위쪽, 오른쪽 이 구석에 이 간 암세포가 생겼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이 세포를 특별히 T세포라고 그러죠. T. 알파벳, 영어 알파벳 T세포. T세포들이 이 암세포 있는 곳으로 쫙 몰려가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야. 난 지금 모른다니까. 그래서 쫙 몰려가요.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암세포와 싸우기 위하여 싸우려면 염증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도 없고, 바이러스도 안 들어왔고, 병균도 안 들어왔는데, 괜히 쓸데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어.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쓸데없는 염증은 결국 뭐 때문에 생긴다? 열불 때문에 생긴다. 아세요? 이제 이거를 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T세포들이 자, 몰려와서 염증을 일으켜야 되니까. 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려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염증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염증을 발생시켜 놓고 이제 암세포를 괴롭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딱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염증, 그 다음에 면역 반응. 그래서 염증 반응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예요? 면역 반응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즉,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전 단계를 염증 단계가 있어.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우리 T세포가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암도 안 생겼는데, 바이러스도 안 들어왔는데, 병균도 안 들어왔는데, 막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도 염증이 생기고, 내 마음에도 화가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최근에 들어와서 발견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T세포가,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하게 이것을 활성화됐다.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이 암세포가 완전히 이렇게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암은 낫게 되어 있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암세포들은 그 속에 있는 유전자, 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세포였던 세포들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암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암은 힐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힐링이, 치유가 되게 돼. 자, 그래서 뉴스타트는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까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받아봐야 뭐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뭐예요? 또 6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가면 또 이거 또 나빠졌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첫 번째 강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질병은 다시 치유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알아야 된다. 나의 정상적이었던 유전자가 어쩌다가 비정상으로 변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인 제공자였구나. 아시겠죠? 그거를 깨닫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그 원인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싸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배우고 그것이 생활화, 내 생활 습관 속에 다시 들어올 때 내 질병은 어떻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뭐 된다? 치유가, 여러분 치료하고 치유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치유. 그렇죠. 치유가 돼야죠. 치료해놓으면 기껏 치료해봐야 재발은 뭐예요? 굳어놓은 게 재발이죠. 왜?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이 돼야죠. 뭐. 그래서 병원, 제가 미국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재발이 지겨워가지고, 또 재발됐어. 환자도 지겹고 의사도 지겨워요. 의사도 사실 너무너무 재미없어. 그게 확 치유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근데 정말, 이야. 치유가 됐구나. 이거 너무너무나 기분 좋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원주에 사시는 우리 남은자 씨가 전화를 했어. 뉴스타트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2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그 6종 암
악성 육종암에 걸려서 그 2개월 안에 죽는다. 이거는 끝이다. 이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분이 낫다고 뉴스타트를 가지고. 근데 그래 가지고 그분이 뭐 이력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낫는 거를 보고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안식일 교회를 이제 안 댕기게 됐어.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되면. 저도 너무 놀랐어, 저 자신이. 제가 봐도 이 사람은 끝이야. 그 육종암이 뇌로도 퍼지고, 폐로도 퍼지고, 간으로도 퍼지고. 뭐, 이건 형편없어. 이거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뭐, 이건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 끝이에요. 2개월 못 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뭐가 일어났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싹 일어나서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무서웠던 하나님. 이분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가 두 달 안에 지금 죽을 텐데,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르겠다, 이거요. 불안해 죽겠어. 근데 그게,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사님 이제는 두 달 후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유전자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싹 치유가 돼버렸어요. 암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 너무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를 안식교회를 나가게 한, 저는 그걸 보고, 와, 안식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가 그분을 불안하게 한 거예요. 예, 네,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는 교리가 있어. 그래서, 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그 안식교의 교리를 제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건 틀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그분이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그분 요즘 또 바빠요. 전화 상담하느라고. 왜? 그분이 낳았다면 이게 안 날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암 환자가 몇 분 모인다는 곳에 이제 가셨더니, 어떤 여자 환자가, 이제 뭐, 초기래요, 초기. 막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에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떠났잖아.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막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사실이니까. 남은 자식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직도 안식교인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고 이제 떠났는데, 최근에 이제 연락이 왔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환자가 너무나 악화됐어.
남은 자식을 공격했던 그분, 그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 복수 차고, 흉수도 차고, 가슴에도 물이 차고, 이제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는 자기를 호스피스로, 왜 이제 죽게 됐으니까, 병원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남은 자식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남은 자식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제 강의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강의를 골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여자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남자 자꾸, 그럼 다음엔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하다가 지금 호스피스에서 퇴원을 했대. 고마워. 예. 그거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주술해가지고 지금 모시고 오겠대. 예. 그만큼 이 마음의, 맞아, 마음의 변화. 이것이 남은 자식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그 남은 자식을 공격하던 분이, 그러니까 맨날, 그게 남은 자식 잘못도 아닌데, 이상구 박사님을 교회를 나가게 했다고 공격을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공격성이 강한 여성인지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다 누그러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시고 오겠다는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힐링, 그래서 이 정말 그 왜 그런 현상이 남은 자씨에게도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고 힐링 현상이 일어났고 왜 지금 그 호스피스에 계시던 그분에게도 이런 힐링이 일어나느냐. 그게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네. 자,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열불을 썩어 문드러진 걸 다 뭐예요? 일단 마음의 힐링을 받으면 유전자는 따라서 어떻게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때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저는 뉴스타트를 이렇게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이야, 정말 이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구나. 우리 모든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힐링을 주지 못하는 기술적인 의학은 마음의 힐링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확실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오셔가지고 이 마음의 치유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거를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이 놀라운 그 유전자 의학이 아주 놀랍습니다.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불이 나면 이 T세포에 있는, T세포에 있는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활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면역 물질 생산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뭐, 무슨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만 활동을 해? 염증.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 염증 물질을,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물질, 그거를 영어로는 프로 인플라메이션. 프로.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장려하는, 염증을 일으키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켜져가지고, 염증만을 일으키고, 정반대로 뭐예요? 정반대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뭐예요? 작동을 억제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우리의 뭐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이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질병 발생의 비밀, 질병 치유의 비밀을 깊이 배우시고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서 여러분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첫 강의 끝나겠습니다.